眼看到全罗北道义山整个村子都被泥水淹没，无法区分道路和农田，温室也被淹到只剩屋顶还看得见。南韩梅雨季带来的多天好雨，造成各地农损严重。 물이 빠지고는 있지만 도로 곳곳은 이렇게 아직도 물에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 농경지와도 경계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即将收成的小番茄在短短几天内枯死，农机具散落一地，到处乱糟糟，农民欲哭无泪。 뭐라고 말이 안 나오는데? 밥 먹어도 소화 안 되고 잠도 못 듭니다. 附近的10个村庄情况类似，一下子倾盆大雨，导致部分堤防倒塌。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물이 안 찌게끔 이 사후 뒤처리가 더 걱정이에요. 光是全罗北道地区就有1.6万公顷，约500多处农田和温室被暴雨淹没，农损持续增加，灾民也超过700人，对于未来生计很忧心。 걱정이 되지 않대. 걱정한 대로 저는 못 있겠어요. 60년 사는데 이렇게 물이 많이 찌기는 처음이죠. 镜头转到中西南道青阳，当地农民主要种植蓝莓和西瓜等水果。短短6天内下了超过640毫米雨量，等于年降雨量1240毫米的一半。多处农田和温室毁损，而中西南道被列入世界文化遗产的百济遗址公山城也遭受暴雨袭击，拥有近1500年历史的建筑被洪水灭顶，城墙和石碑遭到土石流破坏。 어제 그저께 가장 많이 왔을 때 만화로하고 연지가 지붕만 남겨놓고 잠기는 상황까지 왔었어요. 토사가 밀려들어가지고 조금 저 피해는 있었는데. 南韩这次梅雨季受灾的古迹，在全国一共有39件，从地区来看，庆尚北道最多达到12件，其次是中西南道和全罗南道分别有7件。南韩文化遗产厅实行限时受灾地区通行，搭雨棚等紧急措施，但修复工作还要看老天脸色。 당장 응급조치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복구 작업에 대한 긴급보수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为了确认水灾和交通状况，南韩民众大量涌入入口网站查询 Naver 设置的气象特报专区，透过雷达可以确认集中暴雨的地区，也可以看到各地方自治团体发送的灾难讯息。 눈길을 끄는 건 실시간 제보. 각 지방별로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데 최근 집중호우 기간 전국에서 만 건이 넘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톡 开放聊天室聚集30000多人线上即时分享全国气象，来往讯息超过8万则。南韩科学技术资讯通讯部和三大电信公司也积极排除暴雨受灾地区的通讯障碍，包括安排移动式基地台等支援行动。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사용량 같은 것이 넉넉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고자 와이파이 시설도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南韩19号全面解除境内暴雨特别预警，但仍有上千名灾民无法返家，暂居在亲友家或是学校。农田和古迹等灾后重建工作还有漫漫长路。TVBS 新闻综合报道。